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어트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이어트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원종 파피스 로즈가 있어요. 원종 파피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요게 원종 파피스 로즈라고 합니다. 요런 모습이. 근데 아직 물은 특별히 들지는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종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원통형에서 살짝 원통형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가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분리가 조금 되거나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은 목대도 같이 옆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원통형이었는데 이렇게 살짝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통형은 여기 하나가 남아져 있어요. 이게 원종 파피스 로즈 철아 가격은 3만원 하네요. 요거 지금 원통형 보이시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통형은 하나가 남아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분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얼로 가든가 이렇게 철아로 가든가 요거는 두 수가 이렇게 완전히 또 나눠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통형에서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 요 아이도 살짝 갈라지고 있어요. 밑에는 원통형에 얘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목대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통형은 하나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3만원에 원종 파피스 로즈는 다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은데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둥근잎 비추일이 된대요. 오, 너무 괜찮죠. 얼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얼굴 크게 모여서 요 빨갛게 물들으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이 붙여졌죠. 이렇게 얼굴 형태가 많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너무 예뻐요. 멀리서 이렇게 볼까요? 엄청 큽니다. 요게 지금 12cm 풀분에 있지만은 12cm 풀분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어요. 지금 여기 자구도 밑에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얼굴 큰 아이들이 4개가 있고요. 이렇게 얼굴 큽니다. 입장수도 이렇게 많아요. 요게 자구들을 더 품어주고 있어요. 요 둥근잎 비추리대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 엄청 크죠? 아이들 심어놓으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얼굴이 아주 큼지막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칠복신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아이가 진짜 칠복신인가봐요. 칠복신은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얼굴이 요 외두에서 자구가 빙둘러서 나온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칠복수처럼 요 아이들이 빙둘러서 자구를 내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얼굴이 크고 요 이게 줄어들어서 요 붙여지면은 얼굴을 붙여지고 요 자구들이 같이 커지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칠복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원래 몸에서 자구 삥 둘러서 나와서 그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다 크니까는 어우러져서 군생 목대에 있는 군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오.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진하게 물든다고 합니다. 가격은 25,000원에 이게 12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이게 두수가 나와 자연 두수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두수 개수는 조금씩은 틀리는 것 같아요. 포트마다 여기는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아이도 있고요. 오, 빙 둘러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수는 이렇게 칠복수처럼 완전히 다 목들이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쁠 것 같죠? 물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25,000원에 칠복신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를 키우면 칠복신이 7가지 복이 들어올까요? 아,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스마일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 다시 입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10cm 풀분에서 스마일이 의외로도 많이 호응을 얻고 있네요. 그래서 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요거 이제 붙여졌죠. 요게 붙여지면은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끝라인 조금
붉은 톤이 더 많이 들어오면 훨씬 예쁩니다. 스마일이라는 아이 이름도 예쁜데 또 예쁘게 커주겠죠. 물들어주겠죠. 알바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입고가 되어서 요거는 이제 농장에서 진짜로 다 가져온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얼굴도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네, 앞전에는 이제 수영이 예쁜 아이들만 다 골라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 조금씩 다르죠. 네, 예쁜 아이들만 다 골라서 판매를 하고 요 아이들은 이제 다 골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수가 오두도 있고요. 이렇게 육두도 있고요. 옆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수영하고 두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 6만원 하는 아이들, 6만원에 다른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들은 6만원에 다 판매를 했고요. 요 아이들은 5만 5천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얼굴도 좀 작은 아이도 있고요. 수영이 이렇게 옆으로 긴 아이도 있고요.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어서 요 아이들 6만원에서 5만 5천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1코 혼 금철화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엘콘 금이 또 예쁘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엘콘 금도 엄청 착하죠. 네, 철화가 가격 15,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지퍼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여기 2cm 필분에 있는데 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득 차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녹이 좀 많으면 더 성장률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금은 이렇게 복륜금처럼 다 잘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모습 15,000원에 요 엘콘 금이 들어와져 있고요. 연두장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 금기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연두장미금이 요 아이들 7,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연두장미금이 요 아이들이 지금 층수가 조금만 더 생기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기본 풀분 안쪽으로 요 크기는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에 한번 보셔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입장수는 이렇게 많이 그래도 붙여진 아이들 얼굴도 큼지막하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요 기본 풀분 안쪽에 있지만 얼굴이 크면서 예쁘장하게 생겼죠. 입장도 넓으면서 연두장미금 7,000원 정말 가격 너무너무 착해졌고요. 빌루붐이 들어와져 있어요. 빌루붐은 이게 왕 빌루붐인 것 같아요. 빌루붐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 아이들도 지금 분칠을 해서 이렇게 이두로 나눠진 것 같죠. 요게 끝라인 쪽으로 조금 물고파네요. 끝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빌루붐은 아주 큰 아이들이에요. 큰 아이들. 분질을 해서 이게 사두가 되어져 있고, 분질을 해서 이두가 되어져 있어요. 쭉 보셔요. 다 큼지막한 아이들이에요. 큼지막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져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죠? 요 아이들 있고요. 아쿠아리스 요 아이들 2만원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도 적신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두수를 아주 많이 만들어낸 아이들이죠. 오, 두수 이렇게 많아요. 둘, 넷, 여섯, 7두까지도 나와져 있네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둘, 넷, 육두까지도 있어요. 자구까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또 들어와져 있어요. 2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 자구도 나왔어요. 요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오, 예전에 비하면 가격 엄청 착하지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고 이 정도 또 자구가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품어주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요것도 빨갛게 지금도 이런 빨간 톤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더 빨갛게 물들으면 너무너무 다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릴이 있는 요 원래 몸이에요. 프릴이 있는 아이. 근데 여기 입장 하나가 또 살짝 프릴로 바뀌고 있네요. 요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원래 몸은 프릴이 있는데 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 금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자구는 하나씩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오, 요거는 자구가 두 개나 나왔어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쿠스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쿠스가 이렇게 있어요. 오, 요 아이들
아이들 엑스 색감은 완전히 이제 물이 들었을 때는 보랏빛에 더 가깝죠. 동풍안이 보랏빛에 가까운데 지금은 물은 빠졌어요. 또 빨간 포트 사이즈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를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리엘인데요. 아리엘이 꽤 크죠. 요게 기본 필분보다 요게 살짝 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엘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엘 이렇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키우다 보면 철화로 나오면 훨씬 더 예쁩니다. 아리엘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크 초콜릿도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진한 색감 유지하고 있죠.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아유 여기 10,000원에 다크 초콜릿이 이렇게 더 큼지막한 통통하면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두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아유, 예뻐요, 예뻐. 예전에 뭔가 했던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크 초콜릿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턱시판도 가격 엄청 작게 나와 있죠. 화이트 턱시판이 요게 조금 더 입장수가 많이 생기고 요 촘촘해지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게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요 얼굴은 이렇게 노제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굳혀지면 노제트가 이제 훨씬 커지면서 조금 큰 풀분에 심어놓으면 얼굴은 더 요 작은 아이들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예, 착하죠.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헤라는 가격 7,000원에 나와져 있네요. 헤라 덕신 군생이죠. 이 아이들 사두도 있고요. 요거는 둘, 넷,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묵둥이죠. 이 정도 많이 굳혀진 아이거든요. 7,000원이면 헤라가 정말 가격 착합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크라이션 라이언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베라도 가격 7,000원 하는데요. 오, 오두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노라마라는 아이가 있어요. 파노라마는 약간은 금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도 입장은 둥글둥글 이렇게 통통하면서 둥글둥글 좀 넓적한 이런 모습을 해요. 입장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통통하면서 둥글둥글 하는데요. 아이들은 살짝 금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포트마다 2두도 있고요. 이렇게 3두도 있어요. 외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 파노라마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데비철화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여기 생얼도 있고요. 여기 9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네, 보랏빛이 조금 강하죠. 물은 살짝 더 부파합니다. 요게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모닝 라이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오, 원종 모닝 라이트 다 붙여지고 충수가 한두 단도만 생겨도 노제트 참 예쁘거든요. 손톱 끝도 길면서 약간은 러블리하게 요 아이들 웨이브도 있으면서 요 아이들 군생으로 적신 군생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힌 거 보니까 덕신 군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쁜 수영들이 적신 군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00원에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들이 또 들어져 있습니다. 에게리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7,000원에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죠.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어요. 요것만 3두이기 때문에 빼고서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6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게리아 이렇게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슬로우가 이렇게 예쁘게 노랗게 물들었는데 빨간 포트 사이즈가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요게 금으로 변이가 돼서 이렇게 색감이 예쁠까요? 요즘 보면 금이 이렇게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온슬로우 가격 10,000원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변이가 와서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물을 들은 건지 확실하지는 모르겠어요. 금들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타인이 먹어도 사두로 되어져 있죠. 가격은 15,000원에 한 포트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온슬로우가 요 아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하고 이렇게 보면은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몸값이 살짝 있는데 아마 근무지였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예쁘죠? 충수 많이 생겼어요. 4두도 있네요. 이렇게 네부트가 있는데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트 라인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2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외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크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두도 있고요. 8,000원에 있고요. 조나단도 키우면 요 아이들이 이제 살짝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죠. 요 아이들이 안전이 통통하게 붙여지거든요. 삼두도 있어요. 삼두도. 요게 외두도 있고 삼두도 있는데 삼두가 요 아이가 2만원 합니다. 여기도 삼두가 생겼어요. 요 아이도 삼두가 생기고 있네요. 조나단. 외두로 키우셔도 되지만 또 삼두가 군생이 좋으시면 군생으로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섭세실리금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섭세실리금이 12,000원에 오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 보니가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삼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큐비 크로스트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올금도 있고요. 섞여져 있어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섞여져 있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금이, 공용금처럼 싹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착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카롤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게 카롤라가 이게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카롤라가 완전히 통통해지면 이렇게 통통해지고 예쁩니다. 카롤라. 그리고 물도 들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밀크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주스도 이렇게 품어주나 봐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입성 보세요. 입성도 보면 통통하고 이렇게 예쁘게 로제트가 잡히거든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카롤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카롤라도 몸값이 조금 거한 아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2만원에 주십니다. 크리스 뷰티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이 삼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통통하죠. 예쁜 아이들 남아져 있네요. 요게 닥터 파더 필드 금도 요 아이들 두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색감이 빠져서 백분도 살짝 지워진 듯 하지만 완전히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요. 요 10cm 필분에 이렇게 있어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이드 스타 금도 대품들이죠. 요 제이드 스타 금도 이렇게 많이 오래 묵어지면 가시가 이렇게 돌기가 가시로 변하나 봐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금도 이렇게 대품 묵은둥이들 요즘은 뭐 워낙에 착하게 많이들 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마블금이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꽃처럼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는 꽃처럼 이제 백분이 올라오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쁘죠. 지금은 살짝 빠진 상태이죠. 먼노금도 있습니다. 먼노금도 춘수도 많으면서 요 먼노금도 요게 앞전에 전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아이들 다 7만원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피복랑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가짓수도 많지요. 호피복랑금 요 아이들이 호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면역력이 좋은 것 같아요. 녹이 많아서 그렇겠죠. 면역력이 살짝 좋은 듯 또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리아 백금인데요. 15cm 필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2만원에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충수 많은 것 좀 보세요. 엄청나게 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예쁘다고 합니다. 요렇게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 요거 정도는 2만원에 있는 아이들은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빙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네요. 그래서 실루엣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성형도 소개해드렸죠. 요거는 3만원에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옆으로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조이너스도 가격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물들어야 훨씬 예쁘죠.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얼굴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니카인데요. 니카 금인가요? 니카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금은 적혀져 있진 않아요. 이게 3만원에 있습니다. 오아비티가 요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아비티가 이렇게 촘촘하게 다 붙여져서 물들면 예쁘겠죠. 요게 한 포트만 해도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16cm, 18cm 불분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은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한 포트 정도가 남아져 있고요. 놀리 폴리금도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남아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어우, 여기 풍성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놀리 폴리금 3만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퍼볼 블랙 마디바라고 하죠. 슈퍼볼이 이 아이들은 이제 수입이 돼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뿌리가 내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들 무거워진 아이들이라서 요게 보면 프릴도 많이 있고요. 돌기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어우, 요거 좀 보세요. 대단하죠? 멋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감인데 여기 돌기가 핑크색으로도 또 올라오기도 하나 봐요.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묵어져야만이 요런 프릴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어우, 멋있어요. 요 아이들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터 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